근데 그렇지 않고 보통 오른손잡이 분들은 이렇게 잡으면 뒷땅이 많이 날 수 있어요. 왜냐면 오른손이 빨리 풀립니다.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어드레스 때 너무 저 Y자를 만들려고 손이 너무 이렇게 들어와요. 이렇게 들어오면 백스윙 자체가 어깨 회전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바깥쪽으로 갈 수 있어요. 내가 오른다리가 조금 길어서 자꾸 칠 때 이렇게 된다 하면 어드레스 때 여기다가 65% 70% 두면 돼요. 그냥 안 돼요. 아무 그게 안 돼요. 해보세요. 오! 나오세요, 나오세요. 아니, 아니 공 정말 멀리 가시네요. 네. 아니, 좋아요.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땐 좀 두 가지만 고치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놓는 거 하고 좀 이렇게 핸드포스트고요. 체중을 요 발에 조금 더 50대 50이 아니고 60대 40이나 뭐 65대 35나 이렇게 놓고 스윙 똑같이 하는 거예요. 잘 맞을 때는 이 몸하고 밸런스가 팔하고 딱 맞는데 안 될 때 보면 몸 따로 막 팔 따로 이래 놓으시거든요. 그래서 저 요걸 한번 해보시죠. 어드레스 한번 해보세요. 자, 가만 계세요. 제가 이... 아니요, 아니요. 이걸 왜 하냐면요. 감 느낌이 있습니다. 한번 해보세요. 자, 요렇게 놓고요. 자, 잠깐 계세요. 네. 묶여서 잘 칠 수 있다면 저는 괜찮아요. 그리고 요즘 제일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골프고 제일 잘하고 싶은 게 골프라서 뭐 그런 거는 별로. 예. 요렇게 묶어 놓고 요렇게 오는 거거든요. 그러면 보세요. 여기가 묶였어요. 그럼 묶였으면 요만큼만 듭니다. 뭐 막 크게 못 들잖아요. 요만큼에서 칠 때 이게 못 와요. 네. 몸이 돌아야 와요. 이렇게 탁. 네? 묶어 놨으니까. 지금 제가 치는 대로 요렇게 한 10개만 쳐봅니다. 요렇게 딱 하나, 둘. 이해되시죠? 네. 도세요. 네, 요, 지금 잘하셨어요. 몸 돌고, 오케이, 좋습니다. 꺾었다가 몸 돌고, 오케이. 자, 이제 풉니다. 빨리 풀어드릴게요, 제가. 해방. 자, 이제 이렇게 해서 요 똑같아요. 해보세요. 체만 보내세요. 헤드만 썩 보냈다. 몸 돌고, 예스. 좋아요. 예, 자, 이제 올라갈 때.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 거를 지금 몰라요. 그냥 무조건 올리시거든요. 네. 제가 올라갈 때 요렇게 올라가야 돼요. 근데 요렇게 올라가니까 지금 훅이 나는 거예요. 헤드를 보내더라도 요렇게 보내세요. 여기부터. 이 바깥쪽 부분에 있는 요 토어 있잖아요. 네. 여기부터 요렇게 싹 보내면 돼요. 헤드를 보내. 그래서 몸이 싹 돌면 돼요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아, 좋다. 예. 몸이 도세요. 그렇죠, 그렇죠. 괜찮아요. 예. 요렇게 자꾸 쳐보세요. 또 다시 폼이 많이 좋아졌어요. 조금 백스윙 줄여도 괜찮아요. 작아도. 싹. 거기서 이제 몸도 쉬고. 그렇죠, 그렇죠. 백스윙 요렇게 작아도 돼요. 네? 지금 잘했어요. 지금 정도 백스윙 몇 프로 한 거예요? 네. 반? 반? 반 조금 더요? 70? 70. 오케이. 70% 백스윙에서 한번 쳐봅시다. 열면 헤드 보내면 몸 돌고. 그렇죠. 좋아요. 예, 네, 폼 밸런스 좋아요, 지금.